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치고 나오는 이 수많은 인파를 보라. 삼성그룹 입사를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취준생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 논스톱 시절부터 유구하게 이어져오는 청년 실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매년 갱신되는 역대급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학교에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입사를 보장받는 학생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메일로 최근 대학에 신설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입학만 하면 대기업 취업을 보장해준다던데 정말인지 알아봐달라는 내가 들어와 취재했다. 처음부터 말하면 입학 후 최소한의 공부만 하면 취업이 사실상 보장되는데 최근엔 의외로 입사를 포기하고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고 한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 대학과 특정 기업이 손을 잡고 학부 때부터 기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가르쳐 맞춤형 인재를 졸업과 동시에 취업시키는 곳인데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100% 취업률을 내세우며 채용 계약학과 열풍을 주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능한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건 이들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입학 직후부터 자사에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다. 대입부터 취업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입시판에서 가장 핫한데 취업난에 불안해하는 수험생들과 반도체 기업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이공계에서는 의대 다음 가는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취미들은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도 거의 그 반도체 학과들이 의대 다음이거든요. 심지어 정부가 반도체 인재 15만 명 육성을 내세우면서 반도체 계약 학과들의 떡상이 예상되는 상황. 그런데 학교를 다 마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133만 명씩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입학만 하면 삼성 취업 이 보장되는 걸까? 대표적인 채용 계약 학과인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입사 프로세스와 취업률을 살펴봤다. 먼저 반시공 재학생들은 보통 2학년 2학기에 학과생 대상으로 별도로 열리는 채용 절차를 밟는데 자기소개서와 GSAT, 면접으로 이어지는 1년의 절차를 통과하면 3학년이 되기 전에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 그런데 이게 탈락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라서 정말로 입사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경우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면 이별이 없는 한 취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취업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졸업할 때까지 삼성에서 제시한 학점 평균 3.0 이상 등의 채용 조건만 만족하면 최고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실제로 입학이고 취업이 되는 이곳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인데 학부생 때는 미국 실리콘밸리 견학을 보내줄 정도로 지원이 빵빵하고 취준 스트레스 없이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최고 수준의 급여까지 보장해주니 문송한 문과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사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입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한다. 대학 알림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성대 반시공은 졸업 대상자 55명이 전원 삼성전자에 취업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취업률이 70% 정도로 낮았다. 삼성전자 취업률이 생각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진로 변경이다. 대학원이나 전문직을 위해 공부를 더 하거나 반도체가 아닌 아예 다른 업종으로 나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뭐 굳이 반도체 쪽을 아예 버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창업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그 반도체 트랙을 쭉 따라가면서 변리사 공부를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처럼 입학 때부터 진로가 아예 반도체 기업 입사로 제한되는 건 취업 보장의 단점이기도 하다. 성대 반시공의 경우 복수 전공도 허용하지 않아서 다양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이 다른 진로를 탐색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아무래도 아직 진로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이나 뭐 이런 데를 쓸 바에는 그냥 전기전자공학부나 아니면 컴퓨터공학부를 내가 지원을 해서 나는 조금 폭넓게 진로를 선택을 하겠다. 게다가 반도체라는 세부 업종의 특성상 세계 경제 사이클에 따라 휘청일 수 있다는 리스크 그도 존재한다. 올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채용 계약학과는 대입 수시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을 밑돌았는데 최근 불거진 반도체 업계의 악재 등이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명한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뚜렷하니 혹시라도 채용 계약학과 진학을 고민하는 외국인들은 이 영상 보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패션 업계에서는 20년 주기로 유행이 돌고 돈다는데 2000년대 초반 패션 암흑기도 다시 돌아오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